안녕하세요. 저는 예스행복TV를 운영하는 양기영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뒤쪽에 있는 무학산 자락에서 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장모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 금산사 뒤쪽에 무학산 자락에 와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오랜만에 골짜기에 와 보니까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이 터에 벼농사를 지어서 제가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낫으로 벼베던 그런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벼를 한 2시간 베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으그적 비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사람도 없고 그런 시골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늘을 이렇게 모종을 해서 마늘이 지금 이렇게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시골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또 때로는 이런 곳에서 머물면서 조용하니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자연과 함께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태양은 서산에 저렇게 아름답게 붉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 이렇게 예전 같으면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그런 골짜기지만 지금은 연료가 바뀌어서 연기는 보이지 않고 자욱하니 시골 풍경이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봄 소식을 전하면서 꽃이 자두꽃이 또 피어 있고 이렇게 노랗게 계곡으로는 물이 쫄쫄쫄 흐르는 소리와 그리고 산에는 숲곡새가 울기도 합니다. 조용하면서도 이런 계곡에서 봄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봄은 옵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프고 슬프더라도 자연은 변함없이 오고 맙니다. 오늘은 또 특히 한 2시간여를 달려왔는데 날씨가 또 바깥 온도가 높아서 에어컨을 중간중간에 켜면서 오는 그런 아주 더운 날씨였다고 해야 되나? 아주 적당한 온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과 함께 우리 삶에 있어서 코로나19로 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이제 이 꽃소식과 함께 다 사라졌다는 소식을 월요일 날에는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무학산을 바라보면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말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스 행복 TV의 양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